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권이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야당이 특조위원을 더 많이 추천하는 것 같은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의원총회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주의도 있었는데 수도권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소식부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대통령실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을 이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야당에 편향적이고 지나치게 권한이 많이 부여됐다며 특별법에 반대해왔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수 사상자를 낸 참사 관련 법안인데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이 여당으로서 부담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부권 건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절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보다 총선 공천권이 더 소중하냐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항의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수도권 선거 다 망칠 일 있냐는 반발이 터져나왔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자신도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사건의 본질은 함정이고 공작이라며 김 여사는 피해자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의원석에 있던 하태경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주는 걸 다 받으면 되겠느냐며 국민들은 안 좋게 생각하니 고개를 숙여야 한다. 수도권 선거 다 망칠 일 있냐고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하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울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다른 현역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납득할 만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국민들한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의 태도에 처음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 사과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더 전향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 도중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의 손을 안 놓고 끌어당기며 소리를 질러
경호상 대응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례로 악수합니다. 그런데 손을 잡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무언가를 말하다가 윤 대통령의 뒤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둘러싸고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합니다. 강 의원이 거칠게 저항하지만 양팔과 다리가 들어 올려진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전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경호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사지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함을 많이 느꼈죠. 입을 계속 막고 뭐 사지가 잡혀있고 안경도 벗겼거든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진보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으로 끌어냈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야권도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행사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안 놓고 끌어당겼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로 보여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행사 취재 맞지 않는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 짙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호원들이 입을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제 수도권에 기습 폭설이 내렸는데 오늘 늦은 밤부터 주말까지 강원 영동에 또 많은 눈이 예보돼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시령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뒤로 눈이 벌써 많이 쌓여있네요. 네, 바닥도 또 뒤로 보이는 바위도 하얀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오늘 온 건 아닙니다. 겨운에 내린 눈이 쌓이고 또 녹길 반복하면서 이만큼 남은 겁니다. 여기 미시령을 포함한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강 상태지만 조금 뒤인 늦은 밤부터 눈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설특보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일단 내일까지 최대 10cm 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눈이 내일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주말까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 영동에 내리는 눈은 휴일인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장기간 내리는 데다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강하게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이런 식으로 이틀치 적설량을 발표하는데요. 내일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10cm입니다. 모레 20일 예상 적설량은 아직 안 나왔는데 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적설량 예보는 내일 새벽 5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가요? 강한 동풍 때문입니다. 이 동풍은 바다 위에서 눈구름을 만들면서 육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오르면서 눈구름이 더 강해지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 우리나라 남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이곳 강원 영동에 더 강한 동풍이 들어올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에는 습기가 많습니다. 마른 눈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무겁습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피해 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이 추위에 서울 구로구 양천구 일대에선 3만 7천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이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물을 돌리는 가압장 밸브가 부서졌기 때문인데 22시간 만에 오늘 오후 겨우 임시로 복구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고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하얀 수증기가 계속 솟아오릅니다. 습기가 찬 건물 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압장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밸브를 수리하다 100도 가까운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사고가 난 지 18시간이 지났지만 가압장 바닥에 있는 물을 여전히 빼고 있습니다.
물을 다 빼야만 용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파손된 밸브를 피해서 온수를 우회시키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돌지 않아 3만 7천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어젯밤에 나눠주는지 몰라가지고 떨고 자고. 영하의 날씨에도 찬물로 씻었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씻었는데 정말 손시렵고 얼굴 얼얼하더라고요. 아파트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쓸 전기장판부터 급히 챙겼습니다. 어제부터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장판을 다 빌려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라고.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쯤 임시로 복구는 됐습니다. 하지만 먼 지역까지 따뜻한 물을 빨리 보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닙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02년에 만든 가압장이 낡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원종은 덥수룩한 머리에 초록색 수의 차림이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뒤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앞에서 자동차로 시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 뒤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라며 상식박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을 빨리 꺼내는 법이나 심신미약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원종은 그제서야 저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유족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한마디 진정성 있는 말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거는 아닙니다. 숨진 딸이 그려진 그림을 아는 아빠는 죄지은 만큼 처벌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판결이 나서 우리 딸 마지막으로 차장과 애국가로 불러주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최원종 판결은 다음 달 1일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린 딸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 중인데 유족들은 출소 후 보복이 우려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을 직장 동료들이 볼 수 있게 SNS에 올리고 수시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반 거리 출근길을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라왔어, 내 차를.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지만 안 그러겠단 말로 금방 풀려났습니다. 스토킹은 누가 하면 죽어야 끝나는 건데 저래다가 나와서 우리 찔러면 어떻게 하냐고 울고불고. 가해를 반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7일 새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숨졌고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도 다쳤습니다. 피해자 어린 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오늘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걸 재수사 이유로 꼽았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당시 청와대 문건부터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에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하도록 하고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2020년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내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거부해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인할 자료론 청와대 행정관들의 울산 방문 자료를 들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특감반원의 보고서와 송철호 전 시장이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수석을 만난 자료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대통령 기록관의 문건부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울 도봉고가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학생 수가 부족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3년 사이 70곳 넘는 초중고 공립학교가 폐교했는데 이 상태로는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입니다. 개교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졸업생은 64명뿐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편도 아니기는 했었어서 고교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착잡하기. 학교 주변엔 이미 문구점과 분식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등산용품 가게만 가득합니다. 산 밑이고 고령화가 많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초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화양초등학교 앞 한낮인데도 썰렁합니다. 40년을 살면서 이웃에 와서는 느끼는 건데 야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냐. 어린애들이 있어야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 하나도 안 나요. 애들 소리 안 나. 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차들이 줄지어선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쪽은 주민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게 학생이 없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해 최근 3년 사이 공립학교만 7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만 소규모 학교는 51곳인데 5년 뒤엔 2배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해지면 학교가 소멸되고 결국 지역사회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동네가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상권도 무너질 것 같고 앞으로 나라가 걱정스러워요. JTBC 조보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늘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도 한 달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등 저출생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빠도 한 달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거대책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59제곱미터, 셋째를 낳으면 84제곱미터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1억 원을 대출해 준 뒤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 28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의 평균 저출생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예상 소요 재원이 연 3조 수준이라며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여야는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지지세가 강한 이 서울 강남 3구를 한데 묶어 전문가 집단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안상훈 교수, 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거론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에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 지역구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공천해 당 우세 지역 현역 의원부터 교체하며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이후 3대 개혁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도 괜찮다고 할 만한 엘리트 인사들을 공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이번 4월에 저는 정말 이기고 싶고 그 이기기 위한 길을 명분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한 모든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교적 당선이 쉬운 서울 강남 지역을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내각 인사들로 채울 경우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낙하산 공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주요 변수입니다. 한 공관위원은 유리한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만드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3선 이상 중진에 감점을 주는 공천 룰에 대해서도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다선 중진은 당과 지역 주민들이 키워낸 자산인데 감점과 페널티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의원이 감점이 이제 최대 35%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상대가 뭐 가점 요인이 있으면은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까.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를 열 때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총선용 퍼주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민생토론회를 열 때마다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은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고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어제는 상속세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요, 다 사업하는 데입니다. 이 세액 공제 해줘가지고 세수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죠. 다만 법인세 등 감세가 이뤄진 지난해엔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도 감세 정책 탓에 세수가 크게 줄어 건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같이 원자재 가격 등 생산 비용이 올라 물가도 오르는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감세와 규제 완화로 비용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도로, 철도 같은 SOC 사업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기를 살리겠다며 역대급 예산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는데 정작 이미 진행 중인 SOC 사업들도 하겠다고 나서는 시공사가 없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훌쩍 뛴 공사비 탓인데 공다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8년 광역 급행철도 GTX 개통을 앞둔 서울 강남 영동대로입니다. 이곳엔 철도 노선과 함께 상업시설과 광장 등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발주한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SOC 공사지만 1년 넘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킨텍스 3 전시장을 짓는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킨텍스가 공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00억 원 넘게 늘렸는데도 여전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시공사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 이후 추진 중인 빗물 배수 터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입찰 결과가 나온 정부 주도 대규모 SOC 사업은 8건 모두 유찰됐습니다. 수건 사업이 발목 잡힌 지자체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손들고 나서는 기업들이 없어서 좀 지연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상당히 마인드를 바꿔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정부 눈높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지침이 있고 승인을 받고 실제 공고에 나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듯하게 설정이 돼요. 공사비가 굳이 수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 상반기 역대급 SOC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던 정부는 매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솔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애플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시아 백호점을 열고 홍보에 나섰는데 연초부터 치열한 스마트폰 전쟁,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AI 내장형 갤럭시 S24를 공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애플 본사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기기의 심은 AI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13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해줍니다. 한국어로 얘기해도 네, 저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Yes, I'm going to travel. I just arrived at the airport and called. Where should I go? 궁금한 이미지나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저절로 구글 검색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날 언팩 행사에선 반지 모양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도 깜짝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날 애플은 서울 한복판인 홍대에서 새 매장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be able to share this seventh Apple store in South Korea with you, which is also our 100th Apple retail store in Asia. 애플은 2018년 가로수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개 매장을 열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며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장조사업체는 지난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었다고 밝혔는데 새로 떠오르는 AI폰 시장을 놓고 올해 두 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했던 정신영 할머니. 2년 전 일본 측은 그 대가로 겨우 99엔. 우리 돈으로 931원을 주며 또 한 번 모욕을 가했는데요. 오늘 우리 법원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 텐데 할머니는 일본이 사과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94세 할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고 한 시간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갖고 그냥 눈물이 나와. 1943년 14살 때 일본 나고야에 갔습니다. 돈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간 곳은 항공기 제작소였습니다. 수시로 폭격을 견뎠고 폭탄도 지붕 위에 떨어져서 애기들이 올라가서 끄고 눈앞에서 또래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모두 6명이 죽었는데 아, 그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뒤늦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연금기구는 99엔, 우리 돈 931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거 애기 가자값도 아니고 오다마 한나값이나 될랑가 못 될랑가. 긴 소송 끝에 법원은 오늘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죄 말씀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다 가시고 뭐도 몇 분 안 남았는데. 국내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기업이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사과받고 싶다는 바람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에도 한 유튜버가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을 붙잡아 무릎을 꿇려 화제가 됐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의 사적 복수가 유튜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조회수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혜성 기자가 해당 유튜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차량 뒷좌석엔 10대 남학생이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앞에 탄 성인 남성들, 욕설을 섞어가며 사과하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너 때리면 너 맞짱 뜰래? 우리랑? 아닙니다. 너 할아버지가 약해 보이니까 맞짱 뜬 거 아니야. 너 진짜 맞을래? 착하게 살겠습니다. 남학생은 지난 12일 남양주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을 기절시킨 10대입니다. 성인 유튜버들이 아이를 찾아냈고 사과를 받아내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겁니다. 유튜버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난 시민이 사적 제재를 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처벌이 안 되니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사적 보복, 지난 몇 년 사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난 2020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사적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조두순이 탄 차량이 나타나자 내가 잡겠다고 고함이 터집니다. 야! 추격하고 차량을 발로 차고 때리던 한 유튜버. 복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조회수 욕심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청자도 처음 찍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예, 또 인정을 받고 응원을 받으니까 조금 보도 됐죠. 최근 한 유튜버는 배우 이선균 씨의 협박범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정의를 얘기했지만 법의 테두리는 벗어났습니다. 자의적이 되기가 쉽고 폭력의 양을 조절을 못하는 문제. 다만 그만큼 사법기관이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서가 실제 공권력이 제재를 하는 것과 좀 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적 복수의 유행은 공권력이 스스로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야구선수 임해동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가 과거 류현진 선수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는 후배 야구선수였던 임해동 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술집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임 씨는 오히려 김하성 선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조사로. 그런데 임 씨가 과거 또 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에게서도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 씨가 류현진 선수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2021년 당시 둘 사이의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지난해 3억 8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임 씨 측은 류현진 선수와 사이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실험주의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실험주들은 눈이 하얗게 변하면서 8일 안에 모두 죽었다고 하는데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실험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감염 7일째, 실험지들은 털이 서고 웅크린 자세를 취했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눈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 3일 국제생물학 분야 아카이브에 보고서 형태의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연구진들이 포유류의 일종인 천상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해 신종 바이러스 GXP2V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천상갑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코로나 중간 숙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람의 유전자와 비슷하게 조작된 실험용쥐 4마리에 감염시키자 쥐들은 모두 8일 안에 죽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치사율 100%는 첫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후기에 심각한 뇌감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과학자들은 아무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아카이브 논문이라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적 호기심이든지 혹은 어떤 나쁜 목적이든지 이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리는 윤리적 이슈를 근거로 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박쥐 등 동물에게서 코로나 변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 세계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전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알아내고도 2주 넘게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하지 않았던 정황이 미국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중국의학과학원의 한 연구원이 2019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자료를 등록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2주가 지난 2020년 1월 11일에야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알리면서 원인 불명이란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산 비탈면과 그대로 맞닿아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면산 산사태 사고 장소와도 가까운 곳인데 이때처럼 폭우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를 덮칩니다.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모습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만큼 거리가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창밖 바로 앞에 흙 비탈면이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질이 풍암으로 상당히 약해요. 근데 경사가 한 60도 정도 돼요, 60도. 이거는 돌에나 하는 거거든요. 가파르게 깎아놓고 위험하게 산사태 나도록 방치해놓고 지금 마무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경용 울타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정원을 조경할 것처럼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고요.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흙 비탈면을 보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택단지와 비탈면은 비탈면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무나 잔디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불분명한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다 짓고 나선 산이 개인 사유지라서 손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 측은 비가 내려도 아파트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협의해 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서울 경복궁과 남산 주변은 그동안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건물 높이를 제한해왔습니다. 옛 도시 경관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지역 주민들 불만도 컸는데 서울시가 50년 만에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문화유산 경복궁입니다. 궁궐부터 바로 옆 서촌마을까지 대표적인 도심 나들이 명소입니다. 1977년부터 건물 높이를 제한해서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손 뻗으면 천장에 닿을 것 같은 낮은 건물은 이제 거의 사라진 서울 옛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 모습이 좋습니다. 서촌이 좀 특이하게 모던하고 한옥 느낌이 있어서 밥 먹고 그냥 산책 겸 경복궁 둘러보기도 좋고 해서. 규제가 정취를 남겼고 지역은 그 덕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불만은 컸습니다. 집 주인들은 엄청 손해지. 우리 4층 이렇게 짐은 하다못해 전세로 통과 월세로 통과하는데 한옥은 집이 나가? 서울시가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궁궐과의 거리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6에서 20m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르면 3월부터 최고 24m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 정취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한 층 정도 높이고 말고의 문제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던 것이 사업성이 생기기도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호재죠. 마찬가지로 규제받던 남산 근처도 평가를 거치면 최대 45m,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216만 제곱미터 정도, 작은 읍면동 크기입니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고도 관리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곧바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작정 대피하기보단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한 경우도 있다는 점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화재가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화재 실험 현장에서 구석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위층 30대 가장은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딸을 살렸지만 아빠는 숨졌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던 다른 주민도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층 주민들이 희생되는 이런 비극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 재개발 현장 빈 빌라에서 실험을 통해 같이 고민해 보시죠. 현관문을 연 채 1층 거실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2분 만에 복도와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4분이 되자 2층 거실은 물론 4층 옥상까지 덮었습니다. 반면 현관문만 닫아도 연기는 다른 세대로 번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은 연기 흡입이 원인입니다. 평소 방화문이 닫혔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 난 세대가 아니라면 창문과 현관문을 닫으면 구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열과 연기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수건이라든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안전보육대실로 들어가가지고 조치를 하면은 충분히 일정 시간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아파트 화재 10건 가운데 9건은 불이 난 세대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사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대피하는 과정에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무작정 집 밖으로 대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중국이 새해 처음 발사한 화물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석 달째 우주에 머물고 있는 비행사들에게 전달할 생필품이 담겼는데 이처럼 중국은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우주 발사장에 로켓이 모습을 드러내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5, 4, 3, 2, 1, 개호! 개호! 중국의 화물 우주선 텐저우 7호가 오늘 새벽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 10분 만에 예정된 궤도에 들어간 뒤 3시간 만에 도킹했는데 고속 도킹 방식으로 지난해 5월 발사된 텐저우 6호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텐저우 7호 화물우주선 已准确进入预定轨道，太阳帆板展开，飞船工况均正常。现在我宣布，此次发射取得圆满成功。 중국 중앙방송국에 따르면 텐저우 7호엔 설 선물을 포함해 음식물과 생필품, 의류 등 우주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 2,400kg 정도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주 굴기를 외치며 최강국인 미국, 러시아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지난 1970년 다섯 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 된 뒤로 유무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안착시키고 화성에도 오성 홍기를 꽂았습니다. 2년 전엔 자체 개발한 우주정거장까지 건설하며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맞설 상업용 저고도 위성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인터넷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들의 주장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의 얼굴로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또 한 번 내세웠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아시안컵이 한창인데 토트넘에선 아직도 손흥민 얘기를 합니다. The most famous person in your phone contacts. My captain, Son Heung-min. Sonny. Can we FaceTime him? We might have a game or something, I don't know.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최고 스타입니다. 홍보 포스터의 한 가운데를 장식했고 AFC 홈페이지도 인터뷰를 내세웠습니다. 13년 전, 19살 나이에 아시안컵에 처음 나왔던 손흥민의 네 번째 도전을 계속 화제로 올립니다. 손흥민은 나라와 나를 위해 특별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밖에선 비장한 출사표를 내놨지만 대표팀 안에선 좀 다릅니다. 주장이란 무게감보다는 형과 같은 친근함으로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아, 영우? 어이가 없어. 지가 2등이래. 어쩔 수 없죠. 뭐 잘생긴 애들은 뭐 괜찮겠죠. 감독님 1등. 바레인전에선 몇 번의 득점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팀을 향한 헌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움직임을 읽고 진짜 중요한 찬스를 열어주는 장면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1년 전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도 황희찬의 골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또 한 번 황홀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AFC와 인터뷰에선 우승하지 못한 64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다며 특별한 팀을 만들어 우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오늘 참 시끌시끌했죠. 중국 선수가 상대 선수 발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심판은 오프사이드를 먼저 선언하면서 따로 경고를 주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을 놓고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 심판이 잘못 봤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 판정에 이렇게 시비를 건 이유 알고 보면 다른 곳에 있죠. 중국은 타지키스탄과의 1차전에 이어 레바논전에서도 0-0 두 경기 연속 무승부로 실망을 안겼고 이게 분노로 점화됐으니까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중국 축구 내부의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뒤늦게 공개한 훈련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선 이강인 선수가 사진작가가 됐네요. 자, 열정을 담아 동료들을 찍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도 찰칵 훈훈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 왜 카메라를 든 걸까요? 직접 설명한 그 이유 들어보시죠. 흥민이 형 세레머니를 하자 난 카메라로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영동과 남부지방은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 남부 해안가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5에서 10mm의 비에 더해 눈도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북부 산지는 최고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곳곳에 만들어진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해안가를 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광주, 창원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 부산 11도, 부산, 창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 눈비구름 유입이 잦겠고요. 다음 주 초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